옴냠냠, 닌겐노 사려와 존맛 됐으네. 힘들어! 느리다옹! 고놈 잽싸기도 하지. 아이 참네, 누가 여기 이런 걸 둬가지군. 아저씨, 그거 건들기만 해요. 아줌마가 이런 거요? 어따 대고 아줌마야! 확 그냥! 어 그냥! 그럼 누님, 앞으로 이거 여기 두지 마세요. 왜요? 고양이들 먹으라고 해둔 건데 아저씨가 뭐 사료값 한번 보탠 적 있어요? 자꾸 이런 걸 두니까 고양이 똥 냄새가 동네에 디퓨저처럼 은은하게 퍼지잖아요. 고양이 똥내가 아니라 루아커피의 고급진 풍미거든요. 하여간 무식하기는. 아, 말이 안 통하네. 맘대로 해봐요. 어디 아주 보이는 족족 갖다 버릴라니까. 어머, 이 아저씨가 눈을 모공으로 뜨나? 뭐요? 여기 글씨 못 읽어요? 이 그릇은 사유재산이고, 어? 800만 원의 벌금, 6년의 징역, 어? 이게 당최 무슨 법인데요? 당연히 동물보호법이죠. 대가리 수준 학원. 뭐요? 사람도 인권이 있듯 고양이들도 다 묘권이 있다고요. 아시겠어요? 그딴 게 어딨어. 말도 안 되는 소리. 모르면 공부하세요. 아니 그럼 사람 인권하고 고양이 묘권 중에 뭐가 더 중요한데요? 생명은 다 똑같죠. 얘네도 다 내 새끼들인데. 진짜 자식들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할까. 우리 애들도 저 닮아서 동물을 사랑하고, 어?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줄 알고. 그러다 키우세요. 그렇게 소중하면. 뭘 모르시나 본데. 이 애들 제가 다 산책냥이로 키우는 중이거든요. 산책? 뭐? 그냥 유기하는 거 아니야?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운다고요. 목장에서 방목하듯이. 그러니까 책임은 싫고 밥 주는 재미만 누리겠다는 거네. 딴 사람 피해보는 건 안중에도 없지? 피해는 무슨? 그 나이 먹고 예민한 척, 감성적인 척, 지랄 좀 하지 마세요.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쓰레기 봉투도 다 헤집어놓고 밤에는 또 얼마나 울어제끼는지. 아줌마, 우리 동네 사람 아니지? 뭐, 왜요? 헛소리 하지 말고. 고양이들이 밤새 그렇게 울어대는데도 꿀잠을 자서 안색이 너무 좋아. 어디 살아요? 그런 거 물어보시면 그거 개인정보인데요. 그리고 좋은 일 하는데 장소가 중요해요. 계속 그렇게 남의 동네에 패 끼치면서 싸구려 사료로 도덕적 우월감이나 채우시겠다. 하, 아저씨 할 일 없어요. 백수예요. 가서 돈이나 벌지 왜 남의 일에 참견질이야. 됐고, 한 번만 더 여기 이런 거 설치하면 경찰 부릅니다. 하, 미친놈이 뭐? 경찰? 내가 조만간 카페에 올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. 응? 저기요! 지금 남의 차에서 뭐 하시는 거? 차보다 생명이 먼저다! 아무리 그래도 남의 차에다가! 길고양이에게 몸을 주는 합법이다! 손대면 절도리 재물손괴죄로 고소해주지! 아니 뭐 이런 미친 아줌마가 다 있어! 어이! 내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 여기서 밥 주지 말라고! 이 아저씨는 또 왜 이래! 야! 너 저리 안 비켜! 차보다 생명이 먼저! 시끄럽다고!